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결승전 간지대 야구월대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어우, 심판님들의 센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뭐 오늘 시간 제한 없으니까요. 7회까지 다 할 거고요. 골드게임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차렷, 성호가라의 링에. 벤치 싸움에 벤치 싸움. 시합 나가는 사람들 더 열심히 뛰고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간지팀의 선발 타자는 94년생 선출 최병희 선수입니다. 투수 옆 땅볼. 아,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지만 빠른 타구엔 중앙이 됩니다. 2번 중출 박진성 선수의 타석. 네, 높이 뜬 볼. 3루수가 달려오는데 투수가 직접 처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무시무시한 85년 선출 이장희 선수의 타석입니다. 비껴맞은 볼. 센터가 자리를 잡았는데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통통하고 귀여운 오현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꽉 찬 원스트라이크. 주자 뜹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덧빠른 발로 2루 스틸에 성공하는 최병희 선수입니다. 아, 결국 볼넷을 주고 중출 조인재 선수의 타석입니다. 배트 한쪽에 맥힌 타구. 좀 짧은데요. 원핸드로 잡아 러닝스로 아웃이 됩니다. 혼신을 다한 헤드퍼스 슬라이딩에도 아웃을 만들어내는 야구월드의 정우찬 유격수입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거기 닿은 거야? 본 채널은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채널입니다. 15. 야구월드 선발 타자는 94년 설린구 선출 정우찬 선수입니다. 타이밍을 뺏는 커브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아웃 가장 낮은 코스에 투스트라이크 투나싱. 결과는 히트! 아웃 포스트볼에 배트를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생각보다 깊은데요? 이걸 잡아냅니다. 깊숙이 떨어지는 볼을 백핸드로 잡아내는 강병우 선수. 이야, 대단한데요? 2번 중출 황경민 선수의 타석. 슬라이더에 밀린 타구. 이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우, 여유부리다 세이비 될 뻔했습니다. 황경민 선수 정말 개빠른데요. 52년 중출 이태영 선수의 타석. 히트! 포크볼을 가볍게 밀어쳤는데 중견수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달리는데 마지막에 힘이 풀린 어정쩡한 슬라이딩이었지만 중원 3루 타를 만드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어설픈 썩소를 날리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화성 주니어 야구단의 감독님인 장군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감독님! 아이들의 응원에 부응할 수 있을지. 과연 결과는? 아이고,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히트! 이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한가운데 몰린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아쳐 대형 스모프를 만드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화성 주니어 야구단의 감독님인 장근우 선수입니다. 역시나 초반부터 기세를 잡는 야구월드 팀입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냐? 살짝 맘상한 것 같은 김민호 투수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뭘 1회인데. 하지만 조한욱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6번 유신구 선출 장준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야! 인코스 패스트볼을 제대로 받아쳐 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좌선 2루타로 주자 2, 3루를 만드는 장준희 선수입니다. 그러자 마운드에 올라 투수를 안정시키는 간지팀의 안성준 감독님입니다. 차렷! 넷! 인사성 밝은 이민철 선수의 타석! 아웃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부드럽게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유땅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김동원 선수의 타순으로 2회 초 간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에 빼떨어지는 강한 타구가 좌중간을 빠지며 좌중 1타를 만드는 김동원 선수입니다. 투수 옆에 빠지는 땅볼, 이루수가 안전하게 포구하여 가볍게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그 사이 주자는 3루에 진루하였습니다. 8번 김태민 선수의 타석, 레킨 타구, 유격수가 잡아 주자를 봅니다. 홈으로 송구, 그리고 포수가 주자를 모는데 늦었나요?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주자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옆으로 빠진 탓인지 볼을 놓치고 맙니다. 김동원 선수 살 좀 빠졌겠는데요. 야 주자들 라이너 조심하고 라이너. 야 간지팀의 고참들이 추루 코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9번 강병현 선수의 타석, 강력한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뚝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태현 선수입니다. 1번 최병희 선수의 타석 2&2. 아 조금 빠졌다는 판정입니다. 히트! 아 파울이 됩니다. 조금 아쉽겠는데요. 히트! 슬라이더를 밀어쳐 깔끔한 중안으로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최병희 선수입니다. 주자 뜹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3루로 냈다 뛰는데 혼신을 다해 3루까지 진루하는 최병희 선수.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무시무시한 선출 이장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자 투수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야구월드의 조한욱 감독님입니다. 아웃 뒤에 원스트라이크. 아우 인코스 패스트볼을 그냥 쌩으로 날려버리는데요. 파울이 되어 투스트라이크 됩니다. 야 쉽게 승부하지는 못하죠. 풀카운트. 이 볼이 조금 높게 형성되면서 볼넷을 주고 맙니다. 주자 만루의 상황에 오현민 선수의 타석 3볼. 아 스트레이트 볼넷을 주고 맙니다. 이 밀어내기로 3대2 역전을 하는 칸지팀입니다. 결국 투수를 교체하는 야구월드 팀입니다. 피처 아우 피처 1번. 밖에 두세 초고를 쳐라. 하려고 선택 잘못하면 안 돼. 마라. 과연 초고를 칠 수 있을지. 아웃을 그냥 지켜봅니다. 불카운트. 네 높이 뜬 볼. 서로 잡겠다고 하는데 결국 조한욱 이루수가 잡아 3아웃을 만듭니다. 영화 배우 강동원과 비슷한 이름의 전혀 다른 김동원 포수입니다. 죄송합니다. EMR 8번 임재상 선수의 타석, 아웃을 밀어쳤는데 살짝 빗겨 맞은 볼이 뻗지를 못하고 우익수에 잡히고 맙니다. 원아웃. 9번 김보건 선수의 타석, 유격수 땅볼.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3루수가 다시 잡아 1루 송구. 아우 이게 뭔가요? 아 볼이 옆으로 빠지면서 주루코치가 손을 맞추고 맙니다. 메딕이 응급처치를 하러 갔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 1번 정우창 선수의 타석입니다. 1루 견제.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2루까지 주자를 내보내자 허탈한 웃음을 짓는 김민호 투수. 아 거기에 포크까지. 멘탈이 살짝 흔들려 보이는 김민호 투수입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작전을 지시하는 조한욱 감독.
잡아당긴 볼 이격수 옆을 빠지는 땅볼로 주자를 불러들이며 다시 3대3 동점을 만드는 정우찬 선수입니다. 소심한 세리머니. 2번 황정민 선수의 타석. 투수 앞 땅볼 안전하게 포구하여 류성구. 야, 아웃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야구월드팀입니다. 대기 타석도 진지함이 넘치는데요. 첫 타석 중얼 3루타의 이태용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한가운데를 잡아당겼는데 넘어가나요? 아, 펜스 바로 앞에서 우익수 이장희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3회 초 선두 타자는 6번 김동원 선수입니다. 배트 안쪽에 맥힌 타구 유격수가 잡아 가벼운 스텝으로 송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애기야. 안녕. 아빠 누구야? 아빠가 어딨어? 나의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응? 나? 아니 나 말고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내 아니 아빠 아니야. 아빠가 어딨냐고 물었더니 왜 저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라는 생각이 들 찰나에 중풀로 투아웃입니다. 강타선을 잘 막고 있는 한지원 투수, 충출 김태민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라인을 타는데 인이 됩니다. 인코스 볼을 받아쳐 라인 선상에 떨어지는 좌선 1타를 만드는 김태민 선수입니다. 주자 뜹니다. 아, 걸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송구. 아웃이 됩니다. 투수의 견제와 2루수의 빠른 송구 그리고 3루수의 슬라이딩을 허용하는 다리 벌림의 매너에 이은 태그로 완벽한 아웃을 만드는 야구월드의 내야진입니다. 3회 말 선두 타자는 4번 장근우 선수입니다. 2볼 2스트라이크. 아, 배트가 나가다 맙니다. 돌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아우, 나간 것 같은데요. 높이 뜬 볼 결국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5번 조한욱 선수의 타석. 네, 높이 뜬 볼 1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6번 장준희 선수의 타석. 다시 센터에 높이 뜬 볼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세 타자를 모두 플라이 처리하는 김민호 투수 승리의 V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 저 너무 네, 저 할게요. 무실점 호투 중인 한지원 투수 4회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히트! 투수 옆을 빠지는 중간을 만드는 강병우 선수입니다. 깊게 맞은 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아, 첫 볼넷이 나오자 투수를 교체하는 야구월드팀입니다. 첫날 HS 벤더스를 상대로 6이닝 1실점의 승리 투구를 한 이태영 선수가 오늘도 또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타석엔 무시무시한 이장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트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하지만 3개의 볼넷을 주고 히트!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계속 뻗는데 잡히나요? 충전수를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빠른 넥스트 플레이로 중계 플레이를 하는데 주자 한 명이 들어오고 또 한 명이 들어오며 5대3으로 다시 앞서가는 중얼 2루타의 이장희 선수입니다. 아, 힙바이 피치까지 주고합니다. 주자 뜹니다. 3루 송구 부드러운 슬라이딩으로 3루 스틸에 성공하는 이장희 선수. 깊게 맞은 볼 라이트가 잡을 수 있을지. 아, 한 발 차이로 볼을 놓칩니다. 어우, 손등에 맞았다고 어필을 하는데요. 아, 너무 빨라서 카메라에도 안 보이는데요. 힙바이 피치볼 다시며 비 끝에 힙바이 피치볼로 선언됩니다. 동원 참치! 동원 참치 김동원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이야, 완벽한 아웃도 패스볼에 투 스트라이크. 히트! 아웃을 밀어쳤는데 라이트가 잡습니다. 그리고 홈송구 언더베이스로 한 점을 추가하여 점수를 6대3까지 벌리는 희생타의 김동원 선수입니다. 7번 박영주 선수의 타석. 유격수 땅볼. 안전하게 포구하여 올린 송구. 빨래쥬 송구로 아웃이 됩니다. 자, 지고 나서 회하지 말자고. 예. 야홀! 어우, 3점 차의 점수 때문인지 구속을 더 올리는 김민호 투수. 아이말 선두 타자는 이민철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 중년수가 달려오는데 강병이야! 색깔이 잡아야 하는 것 같다고 뭐라고 하는 강병호 중견수입니다. 7번 임재상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을 밀었습니다. 낮고 빠른 타구에 우익수 옆에 떨어지는 우선 1루타를 만드는 임재상 선수입니다. 아, 절대 몸을 피하지 않는 최선호 선수의 몸빵으로 주자 1루루가 됩니다. 그리고 1번 정우찬 선수의 타석. 인코스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슬라이더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김민호 투수입니다. 오늘 무안타에 2번 황경민 선수의 타석. 밀린 타구 1루수 옆을 빠집니다. 우전 안타로 주자 만루를 만드는 황경민 선수. 이 찬스를 살려야 하는 이태영 선수. 그리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김민호 투수. 과연 결과는? 아우트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한가운데 낮은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중간을 가릅니다. 자, 세 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좌중 3루타를 만드는 이태영 선수. 이야, 기가 막힌 순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계속 달려 홈까지 들어옵니다. 아,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와리가리의 순간.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우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루방해가 선언되고 끝까지 걸어와 홈베이스를 밟으며 다시 역전을 만드는 야구 월드팀의 이태영 선수입니다. 자, 괜찮대, 괜찮대. 하나, 둘, 셋. 진짜 이 열정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1회 좌월 홈런을 기록한 장구두 선수의 타석. 깊게 맞은 볼, 이루수가 자리를 잡는데 이플로 3아웃이 되며 6대7로 다시 역전을 당한 간지팀. 하지만 간지팀의 드라마틱한 우회 공격이 후반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절대 후회 없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